물류 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 성장하며 국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중 2021년 2분기 항만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고 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의 성장과 빠른 화물 처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디지털 물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다른 기업과 컨테이너를 공유하며 소량 화물 운송에 최적화된 LCL 방식은 복잡한 운임 체계와 높은 물류비, 정확한 배송 확인 불가 등의 고객과 관리자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물류 비용의 단일화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물류 서비스가 나타났으니 디지털 물류로의 여행에 탑승하라. LCL 콘솔 서비스 개발 업체 남귀현 대표. 물류 산업의 디지털 변혁을 일으킬 서비스를 만나러 서울시 강서구로 찾아온 제작진.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활발한 회의를 포착.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무슨 회의 중이셨어요? 아, 예, 저희 홍보 관련해서 회의하고 있었어요. 홍보요? 네네. 아, 보니까 그 물류 관련된 것 같던데. 네네. 소개해 주실 네. 내용이 물류 관련 내용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대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특별한 물류 서비스인지 영 감이 안 오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LCL 화물을 이제 수입을 할 때 진짜 버스처럼 좌석을 구매해서 진행할 방식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화를 접목시켜서 온라인 부킹 시스템도 만들어가지고 좀 다른 물류 회사랑은 다르게 좀 더 디지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좌석을 예매하듯 소량 화물 고객이 규격화된 컨테이너 공간을 사고 파는 방식의 서비스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스케줄과 비용 확인 후 바로 예약이 가능하다. 서비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고객사 분들이 직접 보시는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아까 버스 좌석 같이 예매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화물을 정말 내 화물을 이렇게 버스의 좌석에 태우듯이 이렇게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적가를 받을 때 이렇게 티켓 모양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자기 화물의 위치를 또 조회할 수가 있어요. BL번호나 자기 컨테이너 번호 입력하면은 지금 내 화물이 어디서 어디로 오고 있고 그 시간대도 알 수 있고 혹시나 요즘 딜레이가 잦는데 그 딜레이가 되면은 그런 딜레이 알림 서비스까지 내 화물이 언제 도착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운송에 대한 전진행 과정에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며 10가지가 넘는 물류비용 항목을 단순화시켜 고객에겐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주마다 주간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해외 지사들이랑 이제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 주고받는 회의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세계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해외 지사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과정은 필수. 실례합니다. 아, 네. 하나님. 네. 앞에 계신 분 좀 보시죠. 고객사 담당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기업주 서비스 이제 이용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수입 물류를 많이 하고 있는 포워더인데 아무래도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뭐 옛날 수단으로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배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뭐 청구 항목도 간편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물류 운송 과정을 보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 이곳에선 항해를 기다리는 운송품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상자가 이렇게 시트제처럼 꽉꽉 맞춰서 놓여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저희가 좌석제로 표현했냐면은 그 한 시트에 들어가는 이 공간을 저희가 시트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총 40시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 화주, 다양한 형태의 화물이 함께 적입되는 구조이기에 화물당 1.5cbm의 여유 공간을 형성. 화물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시켰다. 사무실이 서울에만 있는 타 업체들에 비해 현장 경험이 많고 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역시
원활하여 고객사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해 전문가가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 고객과의 굳은 신뢰를 쌓고 있다. 전통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LCL 물류 서비스의 큰 플랫폼으로 이걸 더 정착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 똑같은 이 물류 플랫폼을 새로이 또 만들어서 LCL 물류 시장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작업의 디지털화를 이뤄내며 포워딩 시장에 색다른 바람을 불러온 LCL 콘솔 서비스. 이들이 가져올 화물 운송의 변화를 극찬 기업이 응원합니다.